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강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가움을 넘어서서 감동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 소리를 좀 죽일게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과의 소통에 많이 목말랐던 우리 온라인 친구들 많은 댓글 올려주면 선생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해설은 여러분들이 지켜보겠지만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늘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맞았고 어떻게 맞았는지 혹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인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2014학년도, 2015학년도를 되짚어 봤을 때 6평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배점 50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수능으로 이월되어서 주제는 당연하고 문제 패턴마저도 거의 똑같이 나왔던 사례가 바로 전년도 그 전년도에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이 30문제 중에 15문제가 난이도 무관하고 난이도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15문제가 그대로 수능으로 이월된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신상이라기보다는 6월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이월시켜서 30문항 중 15문제, 즉 적중률이 이렇게 높은 30문항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딱두 번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밀도 있는 공부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문제들이 어떻게 수능에서 나올 수,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 수능의 씨앗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들어갈 텐데요. A형 학생들 대부분이 30번 어려워요. 뭐 이건 뭐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의외로 21번도 어려워한 학생들이 꽤 있어서 지금 메가스터디에 올라오고 있는 1등급 컷이 96점 정도로 보이고 있죠. 선생님이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96점인데 아마도 약간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어쨌든 30번 외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공부했다면 풀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결론 간단히 내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선생님이 오늘은 전문항 해설 A형을 전문항 해설해본 적이 전무, 후무, 후는 모르겠지만 아주 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1번부터 정확하게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조금 도와줘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은 항상 강의할 때 현강 학생들을 녹화하는 거 수강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수강생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계산을 틀렸을 때그 계산을 잡아주는 역할을 온라인 친구들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감독님과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라이브니까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죠? 여기는 카메라와 선생님과 감독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 땡땡땡땡 틀렸어요를 부탁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강의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땡땡땡땡 하면 굉장히 소심해져서 강의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트 뿅뿅을 부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틀리면 뭘 해준다고요?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선생님이 연구원들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틀리면 하트를 뿅뿅 날려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평소에 못하는 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빨리 강의를 시작 안 하고 이렇게 노는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히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날려주면 선생님이 계산이 틀렸구나라고 알아먹을 텐데요. 선생님 수강생들은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휘발성 메모리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도 사랑해라는 글을 보고 이 멘트를 혼란 까먹고 고마워라고 심쿵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자, 이제 진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정확히 끝까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두행렬 A와 B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 1번부터 되게 당황했을 거야. 우리 A형 친구들은 상상 초월한 순간, 선생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순간에 당황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이는데 왜 당황했어? 그랬더니 1번부터 우리가 보던 패턴이랑 좀 달라.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녹록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번을 접근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은 1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1,2라고 하는 1행, 2열의 성분
성분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A행렬과 B행렬의 1행, 2열 성분만 보는 거야. 그죠? 다 보고 아 너가 답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A행렬의 1행, 2열 얼마지? 2. 오케이. 2. 자 B행렬의 2를 곱해. 성분에 모두 2를 곱해. 그리고 1행, 2열 성분 얼마로 변하죠? 1이었다가 2로 변해. 자 그래서 답은 얼마? 4. 됐죠? 자, 오늘 이 한 문제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2시간 반을 약속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수다를 떨어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할지 지금 고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항상 여기에 새로 고침을 딱 누르는 순간 네, 여러분들의 글이 보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는 1번의 출제 의도가 뭐야? 그러면 행렬의 연산. 그죠? 정확한 행렬의 연산. 행렬의 연산이 가능한가?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덧셈을 아는가? 행렬에선 곱셈까지 가르쳐 줬는데 실수배랑 덧셈 정도는 간단히 해봐. 2점짜리로 이 얘기죠. 자, 2번. 8은 2의 세제곱이고 3분의 1이라는 지수가 있다. 3의 9니까 제곱이 있고 2분의 1이다. 그래서 얼마다? 답은 5다. 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너는 약분되니까. 그죠? 자, 지수 법칙 출제 의도 적어놓읍시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4점짜리로 변신할지도 모르니까 6평에서 수능으로 넘어갈 때 배점이 그대로 유지되란 법이 없어. 그것이 통합되거나 변형되어서 난이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자, 출제 의도는 지수 법칙. 지수 법칙. 거듭제곱근을 먹어버린 지수법칙. 그래서 첫 페이지에 거듭제곱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수능에 거듭제곱근이 나온다면 반드시 지수로 바꿔서 연산하라. 왜?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적어볼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6 플러스 9분의 5의 n제곱. 자, 주제가 뭐야?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공비에 대한 거듭제곱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그죠? n이 무한으로 가면 결국 얼마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그래서 너는 6으로 결정, 너는 0으로 갈 거야. 각각 수렴 결정, 그럼 리밋이 각각에 분배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이 툭 튀어나오겠지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밋이 분배되면 6 플러스 0이라고 해서 답은 얼마? 6 되겠다. 됐죠? 자, 4번도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런 식의 풀이 괜찮아. 그죠? 그러면 한 판이면 아마도 네,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넘기잖아요. 이게 이쁜 척 하는 거 아니고 머리카락이 마이크에 닿아서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용서하시기를. 자, 어쨌든 4번 보겠다. 4번.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에 A13-A11이야.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A형 학생들은 같이 웃을 거야. 선생님 지금 웃고 있잖아. 뭐 비웃냐 문제를.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좋아서. 그죠? 좋아. 그죠? A의 13-A의 11. 자, 이건 아마도 우리에게 11에서 12로 넘어가, 13으로 넘어가. 공차 몇 번 더 해? 두 번 더 해. 뭐 손가락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답이 얼마? 14. 공차가 7이니까 7, 2, 14.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적잖이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5번인데 1번에 있었어야 돼, 그죠? 그리고 1번은 2번에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있어요. 자, 로그 2의 5. 이 5번은 그래도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출제 의도를 빨강으로 적어줄게요. 자, 로그 2의 5 플러스 로그 2의 로그 5의 로그 2의 로그 2의 5분의 4 라고 했을 때 자, 1단계 로그의 계산 법칙 그래서 로그 2의 5가 있고 나눗셈은 차로 빠져 그러면 로그 2의 그 4는 2의 제곱이잖아 빼기 로그 2의 5 이렇게 하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풀어 쓰고 있을 때 아마도 A형 학생들이 아, 선생님 그거 빨리 지나가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2점짜리를 빨리빨리 자꾸 지나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4점짜리를 못 푸는 거야. 항상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같은 주제들 2점에도 3점에도 4점에도 늘 같은 개념과 같은 주제가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 알겠죠? 여기 왜 열심히 하냐? 일단 너랑 사라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 2라고 하는 숫자가 지수함수를 통과했다? 그럼 2의 제곱이 됐잖아? 2가 지수함수를 통과했어. 그리고 2의 제곱이 됐죠. 그걸 다시 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로그함수를 통과시켰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결론 그대로 2가 나와야죠. 오케이. 너가 지수함수 통과하고 로그함수 통과했잖아. 로그함수의 정의역에 다시 들어갔잖아. 오케이.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로그 계산 법칙이 1번이나 혹은 2번처럼 5번에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계산 법칙, 뭐가 나온 거야? 라고 했을 때 역함수 합성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참고, 로그 A의 X제곱 또는 A의 로그 A의 X. 이건 둘 다 얼마다? X다. 왜? X가 지수함수 통과하고 로그함수 통과했어. 역함수 합성. 넌 그대로 X야. X가 로그함수 먼저 통과하고 그리고 지수함수를 통과했어. 밑이 같으니까 역함수야. 그래서 X야. 고로 X다. 무언가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대로 역함수 합성을 보여주는 지수 로그, 아니 로그 계산 법칙. 가장 중요한 계산 법칙이다. 그래서 항상 1번에 보인다. 그러니까 평가원 교수님들이 아 나는 이번에 1번을 맡았어. 그럼 발로 내고 놀아. 한 달 동안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번 자리에도 수없이 고민을 하고 아, 어떤 개념을 1번에 꽂을까라는 생각하에 지수 로그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역함수 합성이 가장 자주 보인다. 알겠죠? 오케이. 자, 6번 봅시다. 6번. 자, 아직 하트 없죠? 네, 사랑해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6번 봅시다. 뭐 안 사랑해서 그런 건가?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에서 행의, 한 행의 모든 성분은 하나의 꼭지점에 붙어 있는 변의 개수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그래프에는 다중변이 없기 때문에 변이 있으면 1, 없으면 0. 오케이. 하나의 행 안에 들어있는 1의 개수만큼 하나의 꼭지점에 붙어있는 변의 개수가 된다. 행렬과 그래프의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작년 6평, 재작년 6평 수능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어렵지 않게 6번은 꼭지점에 변 3개 붙은 거 골라보세요. 어디 있어요? 변 3개 붙은 거? 아, 그래도 그리자. 또 선생님이 슬슬 발동을 하죠. 안 그리고 지나가려고.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 찍어주면 자, 변 3개 붙어있는 꼭지점이 어디야? 그러면 이런 데다가 노랑을 쓸 수가 없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얘는 그냥 파랑으로 합시다. 이렇게. 노랑이 좀 더 중요한 걸로. 됐죠? 그래서 몇 개? 4개. 4개. 아, 네, 맞아요. 4개.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니지? 오케이. 자, 7번 보자. 하트 없죠? 자, 7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 미정계수 결정법.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미정계수 결정법 한번 해보겠다. x-1분에 4를 묶어내고 말이야. 이 x-1 돼야지만 되잖아. 그래야 어떤 상수값으로서 두 상수, 상수라는 말은 그대로 실수잖아. 그죠? 그래야지만 어떤 상수값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되거든.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4로 존재하니까 B값은 그대로 4이고 A값은 얼마? A도 4, B도 4. 그래서 합이 8. 됐죠? 오케이. 자, 무난해요. 자, 8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지금 이제 선생님 드는 생각이 이렇게 15분까지 쭉 가면 어떡하지? 1시간 안에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 1시간 안에 끝났을 때 아까 뭘 할까요? 그랬더니 노래라도 하래요. 근데 알죠? 선생님 노래 자주 하는 거. 그래서 노래를 오늘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선생님이 늘 애드립으로 노래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한 달 이상 노력한 거란 말이야. 그죠? 알고 있죠?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쉬면서 놀면서 단 선생님이 문제에서 콕콕 찍어주는 주제 그건 그대로 수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제는 정확히 받아들이면서 약간은 평화롭게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뭐 좀 먹어도 좋아요. 선생님은 못 먹지만 선생님은 2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이 없대요. 완전 잔인하죠. 네, 그래서 수다의 본능으로 2시간 반을 채워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뒤쪽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했었던 21번, 30번에 선생님이 늘 보여주는 압도적인 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하나하나 같이 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두 수열 AMBN에 대해서 AMBN이 존재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K가 4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BK는 24다. 자, 그리고 나한테 원하는 건 K는 1부터 11까지 5AK 플러스 BK다. 자, 주제는 시그마의 성질.
주제는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뭔데? 합차에 대해서 분배되고 변수랑 상관없는 개수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OAK에 각각 분배될 수 있어. 이 문제가 만약에 AK 곱하기 BK에 대한 시그마 문제로 나왔으면 시그마가 AK, BK에 분배가 안 되는 거야. 곱이나 나눗셈에는 분배 안 되지만 합차에만 분배돼. 그게 시그마의 성질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분배해 주시면 5에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의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BK 이렇게 시그마가 분배되어서 AK는 4, 너는 4, BK 24. 그래서 답은 44. 됐죠? 자, AK에 대한 시그마를 통으로 하나의 값으로 받아들인다. 너가 나 AK는 몰라. 너가 4야. 라고 통으로 받아들이자. 알겠죠? 너가 24야.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조건식에 너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하는. 왜 열심히 설명하냐면 4월 학평이었나요? 바로 직접 4월 학평? 3월 학평? 30번 문제에 단순 시그마 성질에 대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문제 30번 기억해요? 그 문제와 똑같은 출제 의도야. 시그마 연산. 하지만 그 문제는 어려웠고 이건 쉬워. 같은 주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2점짜리에도 겸손한 자세로 주제를 파악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자, 드디어 처음으로 칠판을 지우게 되네. 자, 칠판 지우면서 뭐 좀 휘파람이라도 불어주고 싶지만 선생님은 휘파람을 못 불고 자, 보자. 9번 봅시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한값을 찾아라.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볼게요. 그래프 그려서. 자, 나는 그동안 대충 찾고 있었다라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개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도 있는 연습을. 앞으로는 아, 저렇게 돼서 정확하게 찾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간단하지만 정확도 있게 찾아보자. 자, 왜냐하면 이 파트도 이것이 작년부터 쉬워지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4점짜리를 늘 배출하던 파트야. 그런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오디오를 좀 확인하고 갈게요.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잠시 끊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8번까지 풀었으니까 네, 잠깐 쉬도록 하죠. 네. 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말과 영상에 버퍼링이 조금 있어서 다시 재부팅하고 시작하는데 혹시 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올리세요.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 학생, 수강생 성호 맞아요? 그 성호? 네. 어쨌든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생긴 일을 여러분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마치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누군가가 숙제를 안 해와서 오늘 단체로 벌서 라고 하면서 걸상 의자를 들고 책상 위로 올라가 라고 하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기냐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것보다 뭔가가 이렇게 탁탁 무언가가 생기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네요. 재밌죠?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할게요. 9번.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놓을 것 놀고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1, 1 에서 쭉 가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서 원을 그리고 여기까지만 색칠하고 땡땡땡 올라가서 다시 3에서 띠 가고 있는 함수가 있다. 자, 주어진 y는 fx가 있을 때 fx가 다음과 같을 때 나에게 주어진 두 개의 극한값을 찾으시오. 딱 두 개지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두 개의 극한값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정확도 있게 찾는지를 꼭 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4점짜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때 fx와 더하기 limit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좀 커. 그럴 때의 f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극한이라는 건 목표값이야. 수학자들이 쭉 따라가보면서 아, 영원히 따라가면 그러하겠다라고 추정하는 목표값. 그렇게 찾아내는 값. 그래서 x가 점점 마이너스 1로 다가가 그러면 다가가는 방법이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실수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극한인데 오른쪽에서 x가 점점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면 그래프는 위쪽에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잖아. 이때 이 그래프 위를 지렁이가 기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그 지렁이의 그림자를 y축으로 때려. 그럼 y값은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한다면 얼마를 향해? 1을 향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을 향해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그래프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y값은 1을 향해 위에서 내려와. 1보다 좀 커. 하지만 목표를 말해. 그러니까 1이야. 됐죠? 좌극하는 왼쪽에서 다가와. 너는 이렇게 그래프 위를 지렁이가 움직이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 바뀌면 그래프 위의 지렁이가 이렇게 움직여가죠. 그런데 나한테 원하는 건 fx의 목표니까 fx는 y값이잖아. y축으로 그림자를 때려. 그러면 점점점점 이렇게 기어 올라가. 1을 향해 밑에서 올라가니까 1보다 좀 작아. 하지만 목표값을 말해 라고 하니까 1보다 좀 크고 좀 작지만 목표는 1이야. 이렇게 영원히 가면 1을 목표로 다가가고 있으므로 1에 도달하겠네. 그게 바로 극한값 목표값이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앞쪽이 1이라는 걸 찾아낸다. fx의 목표값은 1이야. 됐죠? 자, 뒤쪽 봅시다. 이건 조금 다르게 다가가. 여러분들 이거 유의해서 봐야 돼요. 자, x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좀 커. 그럼 그래프는 어디 있어? 이렇게 가. y축으로 그림자를 때려봐.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 상수함수로 y축에 그림자를 때리면 계속 3에 멈춰 있어. 그러면 아무리 x가 움직여도 y값은 아까부터 계속 3이었어. 그래도 목표는 뭐다? 계속 3이니까 영원히 해도 3이겠지. 그래서 목표값 3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표현해보면요. 이때는 fx가 말이야. 좌극하면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왼쪽에서 오면 그래프의 지렁이는 이렇게 기어가. 그럼 y축의 그림자는 1을 향해 올라가. 정확히 말하면 좌극하는 1보다 좀 작고 우극하는 1보다 좀 큰데 목표는 1로 같으니까 극한값 1. 너는 디테일로 표현해 보면 아무리 상수함수 위를 그래프가 움직여도 계속 3이야. 너는 3이야. 알겠어요? 극한이 붙어야지만 는이라는 등호를 쓸 수가 있는데 상수함수에서는 fx 자체의 는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확도 있게 가는 것과 는이 다시 한번 fx가 정의역으로 들어가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물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점을 발생시켜. 그래서 항상 정확도 있게 문제를 봐야 되겠다. 알겠죠?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자. 2차 정사각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고 A의 역행렬이 A의 역. 선생님이 오기 전에요. 들어오기 전에 각 문제당 오답률을 봤는데 이 10번이 오답률이 꽤 높아. 생각보다. 그 왜 높을까 생각해보면 10번은 사실은 역행렬 구하는 걸 까먹었을 수 있어. 워낙 역행렬 구하라는 걸 안 시키니까. 그죠? 그래서 역행렬 구하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 A의 역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간과하지 말고 한 번쯤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 문제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행렬의 정의야. 이 A, 나한테 원하는 건 A야. 야, A가 어떻게 돼? 이걸 원해.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아라고 했을 때 A 역행렬의 역행렬이 A 행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A 역행렬의 역행렬이 A다. 왜 이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역하고 여기 두 개 있으면 아닌 게 아니니까 긍정이잖아 라는 문과적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지. 자, 항상 역행렬이 나오면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보세요. A 역행렬의 역행렬을 찾아라. 그 말은 너한테 누구를 곱하면 단위행렬 E가 되는지 그 누군가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A 역행렬에 누구를 곱하면 E가 되냐? 그 누군가, 그놈이 A 역행렬의 역행렬이란 거지. 당연히 누구다? 당연히 A다. 아, 그래서 A 역행렬의 역은 A구나 라는 걸 알고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많이 틀렸으니까 한번 연산해 볼게요. 자, 요놈의 역행렬, 즉 A는 어떻게 하면 돼? AD-BC, 여긴 빵이니까 A분의 1이 생겨. 그리고 A와 D를 바꾸죠. 그러니까 1, 여기에 A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기면 너 A분의 1, 0, 이거지.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래잖아, 3. 너 1이니까 너랑 너랑 더하면 얼마여야 돼? 이 둘의 합이 2여야 돼. 너랑 너랑 같으니까 한 놈이 얼마여야 돼? 1이여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A, 역행렬의 역행렬은 왜 A야? 라는 건 알고 지나가야지. 정확하게 역행렬 정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A다. 알겠죠? 오케이. 자, 11번 해볼게요. 11번. 자,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머리카락이 마이크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모션을 하더라도 이쁜 척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선생님하고 이쁜 척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거 아마 수강생들이 알 텐데 이쁜 척이 아니다. 자, 11번. fx는 x제곱 플러스 8x에 대하여 야, 2014학년도 6평, 2015학년도 6평, 그리고 지금 작년 수능 뭐 언제나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미분 시작에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 한번 볼게요.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아, 미분계수가 돼야 돼. 그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3단계. 자, 1단계 평균 변화율이 돼야 돼. 분자의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지만 돼. 그럼 얼마가 필요해? EH가 필요해. 아무나 보고 미분계수인 것 같아 라고 막 덤비면 안 돼. 우리 A형 학생들이 함수만 주어지면 미분 한번 해볼까? 알고 보면 적분 문제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이런 리밋만 붙어 있으면 아, 왜 미분계수인가 봐 라고 착각하게 하는 문제들 아주 난이도 있는 게 다행히 아직 A형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미분의 시작 너무나 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게 미분이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미통기의 꽃인데 말이야. 그 시작에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정확도 있게 정립되지 않으면 아,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한번 정확하게 봐줍시다. 분자의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어라. 오케이. 그럼 이가 필요하니까 없는 이를 분모에 곱했어? 그럼 분자에도 곱해줘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사실은 분모는 요 2h는 1 플러스 2h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1, f1이 고정되어 있고 앞쪽에 있는 1 플러스 2h, f의 1 플러스 2h가 점점점 1, f1로 다가옴이 보이면 뭐에 의해서? 극한에 의해서 h가 점점 0으로 가면 여긴 1만, 여긴 f1만 남아서 점점 앞에 놈이 1, f1로 다가오는 게 보인다. 그럼 어디에다가 프라임을 붙여라?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놈에게 프라임을 붙이면 요 놈이 미분 계수, 리밋이 오면 얼마가 된다? f'의 1이 되는 놈이다 라고 정확도 있게 알아야 되겠다. 알겠죠? 요 식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분자의 정의역이 분모에 있고 고정된 점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점이 극한에 의해서 점점 그 뒤에 있는 점으로 다가옴이 보여?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프라임을 붙여서 미분계수다 라고 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2 붙여주면 답은 2f'1. 자, fx 함수 미분하면 1 넣으면 10이네요. 그죠? 오케이. 미분은 할 수 있잖아. 그치? 미분은. 2 곱하면 답은 20. 됐죠? 자, 12번 볼게요. 12번.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만 찾으면 되겠네. 어? 그죠?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간다. 네. 자, 3의 n제곱. 아마 A형 시험을 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SM만 찾으면 되잖아.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알 거야. 그죠? 이렇게 왜 강의를 하는지를. 근데 혹시 옆에 엄마랑 같이 앉아있는 엄마가 선생님이 원래 저렇게 강의를 하셔? 그러면 아, A형이 워낙 오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sn. sn은 뭐야? 그러면 첫 항이 a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 합해볼까요? r-1분의 첫 항 a, 공비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러면 너가 얼마가 되어라? 5가 되어라. 극한값 3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다. 모두 수렴 결정된 수열로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3의 n제곱을 나누고 3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만 따면 돼. 얼마만 남아? 2분의 a가 남아. 오케이, 답은 2분의 a야. 그게 얼마다? 5다. 고로 a는 얼마? 12야. 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출제 의도가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니면 3의 n제곱을 나누어서 극한값을 찾으라고 하는 건지 선생님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둘 다 알아야죠. 그죠? 기본적인 공식이다. 자, 그리고 13번, 14번 할 텐데 13번, 14번이 드디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좋은 정말 30번이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가 더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하기엔 조금 30번에 투자한 노력이 노력에 미안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 13번, 14번 너무 중요한 문제다. 별표를 막 치고 지금부터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 칠판을 좀 지우고 13, 14 할게요.
13번, 14번은 자, 13, 14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새로 색을 보기. 네. 아, 예. 네, 이게 어느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30번 빨리 풀고 싶은 뭐 이름 한번 불러 주세요. 조영훈, 오르세 수강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불러 줄게요. 조영훈 학생. 네. 네,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13번, 14번 할게요. 머리 좀 치우고. 네. 자, 13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장난스럽지 않게 제대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 하는 순간 해설이 끝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컴팩트하게 풀어낼 거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의 중요한 정의를 이용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푼다. 선생님이 푸는 이런 빠른 풀이, 컴팩트한 풀이는 절대 편법,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3,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 함수는 x-3의 제곱. 자, 2차 함수. 이번 시험지에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1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문제를 풀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개정수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교수님들이 이미 개정수학 교과서를 사용, 지필하고 있는, 지필을 끝낸, 지필을 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오는 평가 문제들이 그 아무래도 새로 지필되는 교과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새로 만들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1차, 2차 함수가 너무 중요해. 직접 출제 범위에 들어가 A형 학생들에게는 이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2차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문제들을 많이 낼 수 있는 파트인지를 깨닫고 느끼면서 지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 문제, 수능 문제, 6평, 9평 2차 함수가 A형뿐만이 아니라 B형에도 굉장히 자주 출현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정확도 있게, 별거 없는 문제지만 아주 정확하게, 아, 1차 함수 하는 순간 그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뒤에 또 나와, 28번쯤에 또 나오죠? 몇 번인지 한번 볼까요? 네, 28번에 있네. 28번에도 역시 1차 함수가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1차, 2차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야. 당연히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하는데 그 점의 꼭지점 y값이 0이기 때문에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함수다. 이게 바로 y는 fx다. 됐죠? 근데 이 fx가 누구의 도함수냐면 너는 g'의 x라는 거야. gx의 도함수라는 거야. 좋아, 그러면은 g'의 x로부터 gx를 내가 그릴 수도 있는데 말이야. 13번을 딱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확인을 해봐. 대부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그래프로 판단하는 건데 13번 문제의 3점짜리는 그래프 개형과 상관없이 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거야. 자, 함수 gx의 도함수가 fx, g'x다, 제가. 그럴 때 y는 gx 위의, 자, y는 gx 위에, 13번 보세요. y는 gx 위에 2,g2라고 하는 접점이 주어져. 그리고 이 접점에서 근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어. 맞아요? 그럼 나는 한 점이 있어, 접점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의 2이고, 잘 봐. g'의 2는 f2잖아. 오케이? f2가 g'2잖아. 그럼 f2값 찾아봐. 얼마야? 했더니 f2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g'2값이 1이라는 걸 알아내는 순간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내가 지금 그리려는 접선의 기울기는 1이야. 뭐?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인데 이 접선의 y절편이 얼마라고 줬어? 마이너스 5라고 줬잖아. 아, 마이너스 5를 지나면서 기울기 1. x절편은 뭘 수밖에 없어? 5.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인데 그 꼭지점과 관련된 문제는 14번으로 넘어갔고, 대칭축과 관련된 문제는 13번으로 넘어갔고, 13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1차 함수, 직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 직선이 결정되려면 어느 정도 급한지 기울기부터 줘야 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기울기야. 특히 미분으로 접목됐을 때는.
그리고 기울기가 결정됐을 때 이 접선, 이 직선을 어디다 놓을까라고 했을 때 위치를 하나 찍어줘야 돼.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정보로부터 아, 마이너스 5면 플러스 5야 해서 끝. 됐죠? 자, 기울기 값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예의주시 맞는 말인가요? 기울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기울기에 하여튼 중요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14번 볼게요. 자, 14번.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컴팩트한 접근법을 선택도 해야 돼. 잘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n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었다거나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었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야. 그죠? 또는 그렇잖아. 근데 여기 딱 뭘 물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묻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hn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hn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두 근의 차이라는 거죠. 두 근의 차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래프야. 합이 아니야. 합. 식이 아니라 합이 아니라 차이. 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2차 함수에서는 두 근을 더해서 반 나누면 중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합이 주어져도 당연히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적 접근인데 차는 더더욱 그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래프로 접근하냐? 이 그래프로 가서 그냥 여기서 풀어버릴까? 그려놨으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y는 fx가 그려져 있으니까 y는 n을 하나 그려봐. 어딘가에 y는 n을 그렸다. 잘 봐. y는 n. 그때 나오는 두 개의 근. 하나, 둘. 한 놈 알파, 한 놈 베타라고 했을 때 나한테 원하는 건 이 알파와 베타의 차이야. 요 차이. 요 거리, 요 차이. 이게 궁금해. 그러면 알파, 베타를 쓰면 구해야지만 빼줄 거 아니야. 맞아, 구해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둔 채로 알파, 베타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를 y축으로 만들어버려. 그래프 모양 안 변했잖아. 근데 굉장히 쉽게 알파는 얼마야? 그러면 n이 되게 하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뭔데? 이 하향 놈은 축이 여기 가운데가 y축이 되면 하향 놈은 y는 x제곱이 돼. x제곱이 n이 되게 하는 베타 값 얼마? 여기 얼마? 루트의 n. 누가 대답할 것처럼 묻고 있죠? 너는 뭐야? 너는 마이너스 루트의 n인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얼마야? 한쪽이 루트 n이니까 두 개 하면 2루트 n. hn이 얼만데? 여기 가볼까요? hn은 2루트 n. hn 나왔으면 같은 논리로 똑같이 n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고? 나한테 여기서 다시 한번 y는 n 플러스 1을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hn을 찾았잖아. 일반항처럼 받아들여. h의 n 플러스 1은 뭔데? 2의 루트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로 hn, hn 플러스 1, 끝. 됐죠? 같은 논리로 n 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끝. 우리가 수열에서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 수열을 마치 n을 뭐처럼 정역처럼 사용하고 그 정역을 n 플러스 1로 다 바꾸면 돼 라는 걸 수없이 많이 했을 거야.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hn과 hn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자 우리에게 원하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에 h의 n 플러스 1 그거 뭐라고요? 2가 있잖아. 2 앞으로 보내자. 루트의 n 플러스 1 너도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어떻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분모 분자에 뭘 곱해? 루트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됐죠? 그럼 여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루트 n이라는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에 얼마 나와? 여기 1, 여기 1 나와 2 나오죠. 분자에 2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 1. 됐습니까? 오케이. 자, hn을 먼저 구하고 hn 플러스 1은 같은 논리로. 지금 이걸 왜 주장하냐면 왜 중요하게 소리를 지르냐면 30번을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딱 n이 2일 때 구해내고 n이 3일 때, 4일 때는 같은 논리로. 같은 논리로 일반항의 관점에서 정역을 바꾸는 거야. 그걸 사용해야지만 컴팩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왜 같은 짓을 두 번 이상 반복할 거냐는 거죠. 한번 하고 일반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체한다. 알겠습니까? 정역을 새로운 값으로 교체한다라는 관점으로. 자, 14번에 지금 선생님이 이 풀이 별표 다섯 개 해놓고 열심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순간 그냥 댓글 보지 말고 빨리 해설하세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는데 역시 오르세세 민혁이다 민혁이 현강학생 민혁이네요 그리고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해요 정영준 영준 학생 맞아요? 네 A형인가요? B형인가요? 영어를 보나요? 구글을 보나요? 모르겠지만 여기 제 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공통으로 보이는 글이죠 감독님 그쵸? 네 그러니까 선생님 불러줄게요 영준 학생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국어 수학 영어 해설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가장 여유로울 거예요 난이도로 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네 영준 학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달래요 신유진 푸페 학생이래요 프리패스 학생 오늘 수고했다고 격려 한마디 해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떨리고 힘들었겠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수능까지 오늘 시험 본 그 경험 그대로 살려서 열심히 반성이든 혹은 자신감이든 뭐든 가슴에 품고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할게요. 15번 봅시다. 자, 정말 이 재밌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뭐 누구의 수강생이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Y는 15번 별표.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거든요. 15번 문제가 왜 별표냐면 지금까지의 수능에서는 역함수를 알아보는지 확인을 하고 알아본 학생들은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근데 뒷단이 딱 사라지고 역함수인 걸 알아보느냐 그냥 거기까지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인 걸 알아보면 뒷단에 어떤 어려운 것이 붙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인 걸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늘 개념 시간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함수인 걸 한번 알아보자. 선생님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로그 3의 x, y는 로그 3의 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로그 3의 x 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 속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너는 3의 x제곱이야. 됐죠? 역함수 관계다. 그럼 잘 봐. 역함수들은 xy가 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y는 로그 3의 x 함수를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e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 보세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e만큼 평행 이동하면 로그 3의 x-a가 될 것이고 y축으로 e만큼 더하기 2 이렇게 변했겠지. 근데 이 함수하고 말이야. 너도 평행이동 해보자. 너도 평행이동 시켜서 어떤 함수가 나왔어. 근데 이 둘이 여전히 역함수 관계를 만족시켜주고 있기 위해서는 너랑 역함수였는데 너가 X축으로 Y축으로 이런 짓을 당했다? 그러면 너는 X축으로 Y축으로 어떤 짓을 당해야지만 아직도 역함수가 되겠냐. 알겠죠? xy가 바뀐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너가 x에 당한 짓을 너는 어디에 당하면 돼? y에 당하면 돼. 너가 y에 당한 짓을 너는 그대로 x에 당하면 돼.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바뀌어? y는 3의 x-2제곱 더하기 a야. 됐죠? 오케이. 자, 우리 문제가 원하는 건 요거. 그죠? 이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을 때의 역함수를 구하라. 여전히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놈의 역함수에 앞에 놈이 당했던 xy의 변화를 반대로 뒤집어서 당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a값은 그 4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 읽고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왜냐?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은 보기에 마이너스 4 하나 넣어놨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막 이러다가 플러스 쪽이야 마이너스 쪽이야 이러다가 둘 중 하나로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A형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발언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보면 다행히 보기에는 마이너스 4 그런 치사한 짓은 오르세 모의고사에서나 하지 평강 교수님들은 안 하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A는 4다. 4. 됐죠? 자
원래 역함수 관계에 있던 두 놈이 있었을 때 y는 x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손으로 한번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봐. y는 x가 있는데 두 함수가 이렇게 역함수야. 근데 이놈이 x축으로 요만큼 이동해. 그럼 너는 y축으로 이동해야지만 y는 x에 대한 역함수 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오케이. 서로 x, y를 바꿔먹었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오케이. 자, 16번 볼게요. 16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6번에도 별표. 자, 원 스텝, 투 스텝. 원 스텝은 등차 수열, 투 스텝은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등비 수열은 실생활의 활용으로도 좀 빠지고 도형 속으로도 접목이 되지만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등차 중항 대칭성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한 문제로서 등차 중항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자, 16번 보시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 AK, A8. 2, K8 뚝뚝 떨어진 세 놈을 잡았을 때 사이사이 A2, A3 사이사이 정확히 똑같은 공차가 들어있는데 뚝뚝 떨어진 세 놈을 잡아도 등차 수열이어라. 그 말은 이 AK가 정확히 A2와 A8의 어디에 있어야 된다? 중간에 있는 항이다. 그래서 2와 8을 더해서 반 나눠 얼마가 나오지? 5가 나온다. 그래서 너는 K값이 얼마다? 5다. 등차 중항. 좌우 더해서 반 나누면 가운데 값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등차였던 놈을 뚝뚝 떨어뜨려 잡았을 때의 항수도 마찬가지 가운데 놈이어야 돼. 그래야 차이가 같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K가 5, 2와 8을 더해서 반 나눈 중간값 K는 5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원스텝. 16번은 주제가 뭐라고요? 등차 중항. 왜? 대칭성. 너무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투스텝. 그래서 어쩌라고? 이 등차 수열의 A1, A2, AK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은 A2부터 해볼게요. A1 더하기 공차가 얼마? 6. 가운데 있는 놈을 제곱하면 그 앞에 있는 A1하고 마지막에 있는 AK, A5잖아. 다섯 번째 항. A1 플러스 4 곱하기 6. 그냥 24라고 할까요? 너. 가운데 놈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등비 중항에 관련된 식을 한 번 더 사용하면 자 A1제곱, A1제곱 사라지고 24A1에 12A1이니까 계산하면 12A1은 36. 고로 A1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A1은 3. 오케이. 자 다행히 계산을 안 틀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이 방은 재밌는 댓글 하나 왔어요. 조류순 학생, 이제 어머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방은 김상희 선생님인데 선생님 EBS에서 김상희 선생님으로 강의를 했었죠. 메가스터디 입성하면서 오르세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꾸 김상희 선생님과 오르세 선생님을 각자의 선생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김상희 선생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함수 쏙쏙 들어온다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강의하면 뭔지 항상 꽂혀 막 꽂혀. 선생님 목소리가 귀에서 막 꽂힌대요.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적분해서 가르쳤던 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막 들린대. 아, 네, 언어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꽂아주기 위한 온몸을 사용하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 오르세 선생님 얘기도 재미있게 하심.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 이 방은 선생님 방이라고요? 아, 이 댓글은 선생님만 보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팬들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아, 그 다음. 그렇군요. 네, 울 뻔했네요. 반가워서. 아, 자, 다시 17번. 17번은 파랑으로 별표를 좀 해주세요. 빨강으로 별표가 아니라 파랑으로 별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주 나쁜 게 17번 틀린 학생들은 공부량이 부족하다라는 명백한 그러니까 17번은 다른 문제 틀린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7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워낙에 패턴화되어 있어서 기출문제에도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반성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자, 17번 한번 해볼게요. 공부량을 늘리도록 합시다. 자,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각자 안 쓰고 그냥 문제 읽어볼까요?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자, 일단 방정식으로 바꿔버렸어. 자, fx를 좌변에 적고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는 자, 굉장히 중요하고 패턴화되어 있게 이번에는 다양히 나왔지만 이것이 패턴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변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러한 분명히 우리 눈에 방정식이야. 그런데 뭘 원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실근과 경상도죠.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두 개의 양의 실근. 자, 실근의 개수.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실근의 개수, 실근의 존재 유무, 실근의 존재 위치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 문제다. 그래프 속에서 어떤 근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분명하게 그래프로 푸시오라고 출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정식으로 건드리면 안 돼. 그죠? 자, 여기서 나한테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자, 서로 다른 두 양근 그리고 하나의 음근. 우리 이상하게 으가 안 되네요. 음근이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래프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너도 3차고 너도 3차야. 그럼 3차 함수 두 개 그려놓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교점 그리고 하나의 음의 교점. 3차 하나도 버거운데 또 다른 3차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그래프를 재조합하는 거야.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 맞는데 3차, 3차로 그려놓으면 힘드니까 그냥 재조합시켜서 그래프를 재조합해서 왼쪽으로 3차 확정 개수가 있는 놈들은 왼쪽으로 다 몰아. 그래서 3x세제곱에 x세제곱 빼줘. 그러면 2x세제곱. 자, 원스텝은 그래프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 그래프를 재조합하는 것까지가 원스텝이야. 그러면 출제 방향, 아니 문제를 푸는 접근법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2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맞아요? 오케이. 는 A. 자, 이렇게 있다. 재조합한 다음에 너를 새로운 함수로 받아들이자. 너는 hx라고 하자. 그러면 hx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데 2개는 서로 다른 양의 교점, 하나는 음의 교점이 나오도록 상수함수를 가지고 다녀봐라. 어디서 어디까지 되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hx 그러면 2스텝. hx는 3차 함수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 하는 순간 h' 도함수를 찾아라.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부터 증감을 따져서 그래프 완성하라. 오케이. 자, h'x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6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하트 뿅뿅 날릴 수 있는 기회야.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요렇게 됐다. 그럼 h'x. 이렇게 마이너스 2, 1. 자, 부호 변화. h'x의 부호 변화를 따진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신중하게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와 1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래프 보세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뭐, 뭐를 지나냐라고 한다면 hx는 상수항이 빵이니까 0,0을 지나. 그럼 y축이 어디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이 여기 있으니까 y축이 이쯤 있겠고 0,0을 지나. 그러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프가 조금 작겠지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집어넣어보자. y는 a. 자, 만약에 y는 a가 여기 있어. 교점 3개 나오는데 2개가 음쪽에 존재하는 x값을 발생시키는 교점이잖아. 방정식에서는 음근을 만들어내는 교점이라고. 그러니까 a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밑으로 떨궈.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느낌상 어디까지? 이렇게 가면 y는 a가 이렇게 오면 음근 하나, 양근 둘 되더라 이 말이죠. 아, 오케이. a가 x축보다
밑에 와야 돼. X축인 순간 0과 양의 근, 음의 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X축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극소점에 접하는 순간 중근이 돼버려. 양근 두 개가 중근이. 그러니까 극소점보단 위에, X축보단 밑에. 그래서 극소점의 Y값이 필요한 순간이야. 오케이. 극소점 얼마야? 찾아. 극소점이 1, 1러. 1, 마이너스 7. 요 점이 1, 마이너스 7이야. 그러니까 A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6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만. 그래야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 나올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개? 여섯 개. 됐죠? 정말 중요한 풀이야, 이게. 뭘로 접근하시오? 무엇으로? 그래프로 푸시오. 그래프로 접근하시오. 인데 이게 안 돼. 이건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다. 공부량이 부족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 접근이라는 건 21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 알겠죠? 많은 학생들은 풀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18번. 지난 수능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오길 기대했는데 갑자기 기대했던 행렬 진입 판정 문제가 사라지고, 그죠?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최고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는 마인드로, 원점수 100점을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기를 바라는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단원에서 최악의 문제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가정을 놓고 공부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거다. 그죠?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100점이 될 겁니다. 자, 18번 봅시다. 18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 5, 1에 자,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역삼각형이 하나 보인다. 그죠? 정삼각형이네, 얘가. 이렇게. 자, 정삼각형의 한 변. 이게 삼각형의 관점에서는 한 변인데 말이야. 이게 원의 관점에서는 뭐인 거지, 저거? 원의 관점에서는 얘가 현인 거죠, 현. 현이 보였다. 뭐부터 해라? 무조건 현이 보여. 뭐 하라고? 네. 중심에서 중심을 이어라. 그러면 중심을 이으면 직각일 것이다. 그 직각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중점이라는 사실, 직각이다라는, 반지름과 현은 직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저걸 안 하면 절대 그 문제가 안 풀린다. 출제 의도 이퀄 수직을 찍어라 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아, 나 문제 안 풀어 안 풀어 라는 의도라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접한다. 아, 그림을 상당히 잘못 그렸다라는 걸 직감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라이브니까, 그죠? 라이브니까. 그럼 뭐, 언제는 잘 그렸냐라고 묻겠죠? 당연히. 자, 2번. 아, 2번이 아니고 2. 반지름의 길이는 2야, 2. 그죠? 자, 그러는 순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각이 보여. 자, 요 각 우리 30도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요거 60도? 오케이. 그러니까 30도가 바라보는 건 빗변에 대한 반 1, 60도가 바라보는 건, 너 60도잖아. A형 학생들이라 3분의 파이 뭐 이런 표현 안 쓸게요. 아, 그죠? 괜히 써봐야 깊이 있게 안 나오니까 그냥 각으로 합시다. 60도. 자, 이러면 얼마? 너는 루트 3. 됐죠? 그럼 왜 이걸 하냐면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 넓이는 긴 사각형에서 뭘 빼줄 거다? 빼기. 사각형 넓이에서 요 반달 모양, 요 반달 아니고 하연달, 상연달 정도 되는 걸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걸 빼줄 거야. 그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사각형의 아래 긴 변, 이게 현이잖아. 그 너 구했어. 얼마래? 2루트 3. 그 이제 세로 길이만 구하면 되죠. 세로 길이는 뭐야? 그러면 이 세로 길이 이거 그대로 직각으로 가니까 이건데. 여긴 또 접선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주면 접점으로 가서 직각이 되겠네. 됐죠? 1이니까 전체 반지름에서 1 빼면 이 위쪽 반지름 남은 거 얼마? 1. 아, 그림을 너도 1이고 너도 1이야. 너도 1이고 너도 1이야. 누가 봐도 진짜 아니죠. 이거는, 그지? 그래서 너는 1. 하여튼 1. 네. 받아들여라.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넓이는 얼마다? 2루트 3이다. 그냥 2루트 3이다. 자, 반달 넓이 구해주자. 요거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요 넓이 구해줍시다.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의 일부는 부채꼴로 갈 수밖에 없죠. 부채꼴의 넓이에서 뭘 빼면 돼? 직각삼각형 넓이 빼면 돼. 오케이. 너는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부채꼴에서. 부채꼴 몇 도에 대해서? 한쪽이 60도니까 120도. 그러니까 전체 원의 3분의 1. 그래서 파이 r 제곱인 4파이라는 원의 3분의 1에서 뭘 빼? 직각삼각형 넓이. 루트 3 곱하기 얼마? 1. 오케이. 루트 3. 됐죠? 자, 첫 항 구했네. 뭐 복잡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집중해서 잘 구해주면 30도, 60도 늘 가장 좋아하는 특수각이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가 않다. 자, 그래서 2루트 3에서 요 파란 놈을 빼주면 2루트 3 빼기 너잖아. 그죠? 그래서 첫 항은 숙명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못 버티는 첫 항은 2루트 3에서 빼기 이놈이니까 루트 3이 하나와 그래서 3루트 3 빼기 3분의 4파이. 자, 요렇게 예쁘게 첫 항을 구해놓고 공비 찾자. 공비. 이렇게 무한등비 급수 문제는 딱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문제마다 첫 항이 좀 어려우면 공비가 쉽고 첫 항이 쉬우면 공비가 어려운데 이 문제는 다 쉬워요. 그렇죠? 다 할 만해. 일단 우리 A형 학생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편해. 그 작년 수능도 6평도 이게 대칭성이 아니라 2대 1 사각형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왠지 대칭이 아니면 찝찝하기 시작하고 힘든데요. 그림이 대칭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학생들은 풀어낸다. 그래서 결국은 마인드의 차이라는 거야. 그죠? 자, 선생님이 점점 좀 지쳐가는 것 같죠? 네. 자, 공비 봅시다. 공비는요. 두 번째 넓이를 직접 구해서 공비를 구하라 이 뜻이 아니야. 두 번째 넓이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 공비를 대신해주는 그 주변에 그 넓이끼리의 공비를 대신해주는 주변에 아주 나한테 쉬운 길이. 주로 직선의 길이. 근데 여기선 누가 그 역할을 해줄 거냐면 반지름을 보면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도형이 너가 요놈이 출현하기 위한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다? 2였다. 아이고 아이고. 2였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출현해. 그 원은 어디서 그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내접원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얼마로 줄어들어? 1로 줄어들어. 아, 2인 원의 첫 번째 도형이 1인 원의 두 번째 도형이. 그러면 도형의 닮은 비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반지름의 비가 그 도형의 닮은 비를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런데 닮은 비에 제곱을 해줘야 넓이 비가 되는 거니까 공비는 얼마? 4분의 1. 됐죠? 자, 그래서 답은 1-S는 수렴하니까 1-4분의 1분의 첫 항 얼마? 적어. 3루트 3 빼기 3분의 4파이. 됐죠? 분모 분자에 뭘 곱해서? 4를 곱하면 될까나? 그죠? 오케이. 4 곱해서 답이 나오네요. 3분의 12니까 앞쪽은 4루트 3. 3분의 9분의 4파이. 아, 9분의 4, 4, 16이니까. 그죠? 4분의 3이니까. 맞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답은 1번. 4루트 3 마이너스 9분의 16파이. 됐죠? 오케이. 자, 첫 항 구하고 공비 구하는데 공비 구할 때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 그 옆에 가장 쉬운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라는 걸 알고 풀면 좋겠다. 됐죠? 자, 여러분들의 글을 한번 봐줄게요. 오르세 쌤은 나의 연예인.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뻐요. 뭐 이런 말. 아유, 좋아요. 네. 임우철 학생 선생님 이뻐요. 네네. 아, 힘내라고요? 네, 이제 지금 힘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선생님 물 한 잔 먹고 힘낼게요. 이름을 불러달래네. 김주원? 맞아요. 김주원? 주원 학생 반갑습니다. 이름 불러줬어요. 네. 야, 선생님을 제가 칠판 지울게요. 느낌이 좋아? 쌤 이뻐요? 쌤 강의 2년째 듣고 있어요. 성적 많이 올랐나요? 2년째 들으면 이제 오를 때가 됐는데, 그죠? 아니, 벌써 올랐어야죠. 그치? 오케이. 오로세 쌤 짱. 좋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짱이다. 됐죠? 네. 자, 닭살 돋게 한번 하고 19번 할게요. 칠판은 잘 지워요. 선생님이. 걱정 마시도록.
다행히 이 라이브 설명회가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큰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19번 볼게요. 19번.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에서 SN은 첫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주어지는 그 아주 어려워 보이는 식들을 읽지 말아야 돼, 그죠? 읽을 필요가 없어. 박스 안을 쭉 쫓아가면 되겠다. 박스 안을 쫓아가서 우리 백문백답에서 선배들이 얘기한 적이 있어. 칸 채우기 문제를 힘들어하는데 칸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위에 있는 그 대단한 명제를 증명해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러면 칸 채우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바로 밑에 걸 채워라. 위에 주어진 말을 도구처럼 사용해서 채워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칸 채우기를 누가 잘하냐면 남학생이 잘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요. 기계를 잘 다루는데 그 기계 안에 원리를 알고 다루는 게 아니야. 조금만 깊이 있게 물어보면 몰라 잘. 그죠? 그런데 몰라도 도구로서 사용을 잘하는 게 바로 남학생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칸 채우기 문제를 아 이러면 또 남녀 어쩌고 막 이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칸 채우기 문제를 남학생들은 조금 가볍게 여겨요. 아, 위에 주어진 대로 쓰면 되잖아. 사용하면 되잖아. 위에 걸 도구로. 근데 여학생들은 그 안에 있는 원리를 다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린 기계가 싫은 거거든요. 아, 우리는 선생님은 좋아요. 네. 공학을 나왔으니까. 뭐 어쨌든 위에 있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한번 받아들여서 해볼게요. 자 19번 보면 가 위에 봐 BN이라는 놈을 새로이 잡았는데 로그 2에 SN 플러스 1이라고 잡았다. 근데 그 위씨가 봤더니 로그는 없어. SN 플러스 1은 보여. 아 그러면 좌우변에 뭘 취해라? 로그를 취해라. 오케이. 자 19번 좌우변에 로그를 붙인다. 그러면 로그에 2에 SN 플러스 1 더하기 1 얼은 2의 n제곱과 sn 플러스 1의 로그가 들어가면 각각으로 분리되어서 로그의 2의 s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됐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나한테 이제 치환을 하라고 하죠? 이 문제가요. 만약에 나한테 그냥 막 증명하라고 주어졌어도 요 정도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른 문제로 박스형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변신해서 나올 수가 있어.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하나의 조건식에 같은 꼴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하시오.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자 너를 BN으로 치환해야지 라는 건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돼. 이 박스 문제에서 우리가 좀 배우자면 수능을 위해 배우자면 같은 꼴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하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너는 뭐라고? B의 N 플러스 1 고로 이게 그냥 가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 박스 끝. 됐죠? 가는 N이야. 아, 네. 역대 최고. 간단한 N. 깨끗해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면 BN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야. 보세요. 이 앞에서도 선생님이 HN을 구하고, 이제 잘 집중해봐. HN을 구하고 N자리를 N 플러스 1로 집어넣음으로써 HN 플러스 1을 구했어. 그것처럼 이 문제도 SN이 있어. n자리에 n-1 집어넣으면 sn-1 나오는 거잖아. 그것처럼 30번도 세 개를 다 해볼 수가 없어. 처음 한 거에 n값만 계속 교체해. 같은 맥락이야. 계속.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 한 회에 30문제를 만들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바로 하나의 일반항을 받아들이면 그 다른 정의역이 들어간 새로운 일반항은 그 논리로부터 똑같이 쫓아갈 거기 때문에 정의역을 교체하면 되는 거 그건 알아야지. AN의 그 N자리가 바뀌면 교체하면 돼 라는 건 알아야지 라는 굉장히 일관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SN의 N자리를 N-1로 대체하면 끝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둘이 서로 빠졌을 거고 그래서 AN은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식에서 두 번째 줄에 AN은 2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여기가 나아야 나. 그 윗줄에 보니까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는 빠졌을 거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에 N자리에 N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너는 2분의 n-1의 제곱 마이너스의 n-1 더하기 2. 됐죠? 식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너가 나인데 너를 GN이라고 했을 때 5값 집어넣어라. 자, 너는 10이고 여기 5 집어넣어서 16 빼기 4, 12에 2 해서 7, 2분의 14 해서 7. 앞쪽에서 얼마 나왔다고? 12하고 7 빼시오. 아, 오케이. 아, 더하는 건지 알고 답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12에서 7을 빼서 5. 알겠습니까? 자, 원스텝에서 우리가 배우자. 수능에 갈 자세로 배우면 새로운 수열이, 새로운 꼴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하시오. 원래 BN이라는 너에 대한 규칙을 준 거였다라는 치환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요 앞에 있는 게 SN에서 튀어나온 거라면 N자리에 N-1 집어넣으면 그대로 SN-1이다. 그대로 교체해서 같은 논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용할 줄 알아라. 이게 주제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20번 볼게요. 지표가수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나오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볍게 나왔는데 양수 A에 대하여 로그 X의 지표를 FX라고 한다. 그럴 때 자, 지표 줄쳐. 지표와 가수 문제는 포인트가, 출제 의도가 지표를 아는가, 가수를 아는가. 두 개가 다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지표. 지표를 아느냐. 지표가 뭔데? 진수의 자릿수에서 빼기 1 하면 지표가 되는 거야 라는 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지표 주면 너 자릿수로 받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자릿수 주면, 진수의 자릿수 주면 너는 지표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진수의 자릿수와 지표가 소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너가 지표를 안다 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조건식을 보면 자, 조건식을 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대.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렇게 A와 B가 1과 20에서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말이야. 잘 보세요. 얘부터 한번 파악해봐. AB라고 하는 A와 B가 곱해진 수의 로그 값의 지표라고 하는데 지표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 나는 자릿수를 획득하면 돼. A와 B를 곱해서 말이야. 최고 자리가 나오면 몇 자리 나와? 그러면 제일 큰 수 20하고 20 곱해봐. 얼마야? 400이야. 가장 최대 몇 자리 나와? 3자리 나와. 그러면 너는 아무리 커도 지표가 얼마야? 자, 원스텝. 나의 첫 번째 판단. FAB는 최대 2. 왜? A 곱하기 B가 얘가 최대 몇 자리니까? 최대 3자리니까. 아, 왜? 20하고 20하고 제일 큰 수 곱해도 400. 3자리밖에 안 된다니까. 아, 최대 3자리에 대한 로그 값의 지표는 최대 2야. 최대 2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2가 있어. 그러면 너는 뭐여야 돼? 여기서 음의 지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스텝. 왼쪽을 판단했으면 이제 오른쪽의 지표를 판단해. 여기에 FA 곱하기 FB. 너 최대 2 나오는데 오른쪽에 2가 이미 있단 말이지. 그럼 너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돼. 라는 게 결론인 거야. AB 각각의 순서쌍을 뽑아내고 싶어? 결국은 AB 각각으로 눈을 돌려줘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로그 AB의 지표가 아무리 커도 2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2 다 와버렸으니까 너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1쯤 된다라고 하면 요 중에 1이 가고 너가 1이 되겠지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 다음 20 이하 자연수.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쩌라고? 너는 0이어야 된다고. 0. 너가 0이다 이 말은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이다. 둘 다 0이어도 돼. 맞아요? 둘 다 0. 그럼 둘 다 0이 나오게 하는 A, B 한 자리 수가 곱해서 두 자리 수가 세 자릿수가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선생님 지금 잠깐 정신줄을 놨네요. 그죠? 그렇죠. 각각을 곱해서 요 A하고 B하고 곱해서 둘이 0 나온다. 그 말은 다시 찬찬히 결론 내려볼게요. 자, A는 한 자릿수. 그래야 지표가 빵 나올 테니까. 또는 B가 한 자릿수. 그래야 지표가 빵 나올 테니까 둘 중 하나는 한 자릿수 해야 돼. 물론 둘 다 한 자릿수여도 돼. 그런데 둘 다 한 자릿수라면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제일 큰 게 9인데 9, 9, 81 세 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떡한다? 한 자리는 A가 한 자릿수라면 B는 두 자릿수.
너가 두 자릿수라면 너는 한 자릿수. 둘 다 0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A, B 순서상으로 봤을 때 가장 한 자릿수 중에 큰 수가 9잖아. 9 맞아요? 그러면 두 자릿수 누구를 곱해야 100이 세 자리가 되겠냐, 100이 넘어가겠냐라고 생각해보면 11은 99가 되니까 얼마? 12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가 만약 8로 떨어지면 그럼 얼마 곱하면 돼? 13. 그럼 앞쪽을 7로 떨구면 14, 7이 18, 7은 7 안 돼. 15여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꼭 한 자리이면서 둘을 곱해서 세 자리가 나오게 하는 두 수의 합의 최소값. 그래서 뭐? 예이거나 예이니까 합의 최소는 얼마? 21이 된다는 거죠. 그 뒤로는 한 자릿수를 낮추면 두 자릿수가 한없이 커지게 되니까 여기서 훨씬 커지게 되니까 둘의 합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누구? 9와 12 혹은 8과 13의 합인 21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와 B의 합의 최소값은 지표를 아는가? 자릿수를 한번 따져봐라 라는 게 포인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했고요. 물 한 잔 마시고 네. 나머지 10문제를 이제 우리가 21번을 해야 되니까 21번을 하기 전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10초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또 수다를 떨어볼까요? 네, 선생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류슬영. 네, 류슬영 반갑습니다. 네, I love you. 어, I love you는 선생님이 틀렸을 때만 하라 그랬는데 혹시 틀렸어요? 안 틀렸지? 아, 포도즙을 드시면 힘이 왕왕 난다고요? 정신 잡아오세요, 쌤. 아, 선생님 정신줄 놓은 거 봤죠? 지금 잠깐. 아, 여기 포도즙 있어요, 포도즙. 네. 아,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 신기하겠지만 선생님도 신기하네요. 아, 이런 멘트를 실물이 더 예쁘신 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실물이 훨씬 난데. 네, 넘어갈게요. 자, 정신줄 잡아와서 21번을 한번 해보자. 그 선생님이 이제 실물로 만나면 뭐 누구나 항상 뭐 예의상도 하는 말이겠지만 실물로 만나면 선생님 실물이 더 나아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른이든 이제 이 그 학생이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게 선생님 키가 좀 크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화면에서 딱 상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럴까 선생님이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어떤 그 비주얼에 대한 전문가에게. 아, 그래봐야 인테리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다지 꼭 비주얼의 전문가라 할 순 없지만 왜 그런 증상이 나올까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긴 줄, 이렇게 기럭지가 긴 사람인 거는 직접 봐야지만 느낄 수 있고 화면으로 보면 상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몸이 커 보이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도 실물이 더 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수다였고 정신줄이 또 어디 가기 전에 빨리 문제 풀게요. 자, 압도적인 21번. 자, 21번 볼게요. 21번 준비되셨죠 다들? 21번. 21번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자,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너무 중요해. 두 가지 방법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방법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사용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3차, 4차가 우리의 미분의 마지막 도함수 활용해서 배운 딱 두 개의 그래프고 그 두 개의 그래프 개형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미분 공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4차 그래프 개형을 반드시 손에 쥐고 수능 보러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21번에 너무나 절묘하게 3차로도 풀 수 있고 4차로도 풀 수 있어. 대박이에요. 자, 21번 보자. 먼저 A방법 3차로 풀어보겠다. 자, 3차 함수 개형을 한번 풀어보겠다. fn이 0이다 라는 얘기는 fx라는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fn이 0이야. 그럼 x-n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프 개형부터 언제나 잡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텐데 fx 함수는 x절편 얼마를 찍고 지나간다?
N을 찍고 지나간다라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나 조건 봅시다. 가 조건은 Y는 FX 함수가 X축상에 N을 찍고 지나간다로 받아들이고, 나 조건을 보면, 자, 나 조건, 나를 여기다 써볼게요. 자, 나 조건, X 플러스 N과 이거를 당황스러웠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요, B형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B형 학생들은 이런 식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돼. 근데 우리 A형 학생들은 수투를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투에 들어가는 방부등식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 그래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어요. 일단 얘는 X 플러스 N과 FX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가 곱해져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의 관점으로 일단 바라볼 수밖에 없어.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늘 그래프 좋아하는데 이걸 새로운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어때? 그게 4차 함수로 풀겠다는 거야. 그건 비방법이고, 얘는 X 플러스 N과 FX를 각각의 곱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1번 X가, 잘 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 부등식이야. 양양이거나 음음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2번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음이어야 돼. 이런 말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N은 분명 N이 자연수니까 어디엔가 마이너스 N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은 X에서 FX라는 함수의 Y값은 양이어야 돼.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함수가 여기 플러스 영역, 여기에 그려져야 돼. 마이너스 N의 왼쪽에서는 FX가 뭐니까? 0보다 작아, 음이니까 여기에 그려져야 돼. 그래프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음인 부분에 그려져서 양인 부분으로 넘어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N과 N을 지나가는 FX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야. 머릿속에 띄워봐. 1번 개형은 이렇게 생긴 거, 극값 두 개 나오는 거. 2번 개형은 올라가다가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3번 개형은 그냥 쭉 흘러가는 거. 근데 이 2번이나 3번 개형이 이 문제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느껴야 돼. 그래프 개형부터 잡는데, 3차 함수 개형 세 가지 중에 꼭 N을 찍고 지나가야 되잖아. 2번 개형이 지나가려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여길 찍어야 되니까. X절편이라는 걸 하나밖에 못 만들어내는 2번 개형은 이러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노랑 조건, 마이너스를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플러스,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야. 2번 개형 안 돼. 3번 개형은, 3번 개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놈이야. 돼, 안 돼? 안 되라는 거죠. 왜? 아니, 왼쪽에서 마이너스 N, 오른쪽에 플러스 해야 되는데 함수가 지금 밑에 있잖아. 안 돼. 그럼 그래프 개형은 뭐밖에 없다? FX 3차 1번 개형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절묘하게 어떻게 지나가야지만 N에서 접하고 다시 마이너스 N에서 지나가고, 오직 이것만이 FX 우리의 조건, N을 찍고 지나가, 이게 가 조건,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는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래프 개형, 이 노랑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바로 Y는 FX다. 식을 만들어봐. 그러면 N에서 접하고 지나가, 마이너스 N을 찍고 지나가. 그러면 인수가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거지. 됐죠? 자, FX 함수가 이렇게 결정.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미정개수 N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조건을 뭘 줬냐면 N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뭘 줬어? AN이 자연수가 되는. AN은 뭔데? 극대값이야. 아, 3차 함수에서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참 써먹기 좋아라고 했었던 극소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다시 한 번 더 만나, 너와 너와 사이에 극대점이 나와. 이거 몇 대 몇? 기억나요? 몇 대 몇? 1대 2 비율이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예전 수능부터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 라고 했었던 1대2.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n과 n 사이에 1대2면 6조각 내어서 2조각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겠네. 됐죠? 자, 극대값은 어떻게 된다?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n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극대값. 너를 an이라고 하는데 그 an은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n. 잘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n, 그러면 3분의 2n. 하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n, 마이너스 3분의 4n의 제곱. 됐죠? 자, 이것이 9, 3의 세제곱 분의 2, 4, 4, 16, 2 곱하기 4의 제곱의 n세제곱. 자, 너가 뭐가 되기 위한? 이게 바로 극대값인데 이게 뭐가 되기 위한? 자연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자연수가 되려면 3의 세제곱의 배수가 n세제곱이어야 돼. 그러니까 n은 얼마? 3. 최소 3이다 라는 거야. 뭐를 잡으면 끝나냐면 나 조건을 받아들여서 부등식으로 받아들여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딱 1번이야 라고 잡아주는 순간 접점과 절편이 나오잖아. n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n에서 지나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되는 순간 식이 완성되고 그럴 때 내가 사용하는 1대2를 이용하면 너무나 쉽게 마이너스 3분의 n 자리라는 거 극대값을 찾아내게 하는 x를 알게 된다. 됐죠? 자, 이렇게 3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4차 함수로 풀어보겠다. 사실 이게 더 쉽다. 4차 함수도 더 쉽다. 자, 나 조건 볼게요. x 플러스 n이 있고 fx가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아라. 그런데 가 조건을 받아들이면 fx는 양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x-n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 가 조건에 의해서. 그럼 보세요. 앞에 x 플러스 n이 붙어있고 fx는 x-n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럼 남은 건 몇 차식?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너를 새로운 함수 gx로 받아버려. 넌 몇 차식이야? 4차 함수야. 4차 함수에서 다시 그래프 개형 확정하자. B 방법으로 선생님은 풀었어, 사실은. B 방법이 4차 함수로 푸는 게 훨씬 간단했거든요. 어떻게 풀면 돼? 일단 4차 함수에 2차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절편이 마이너스 n 하나 있고 n 하나 있어. 됐죠? 그런데 이 4차 함수 gx 통으로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저 4차 함수는 x축 위에 그려지라는 거야. 그러면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개 머릿속에 띄워. 극값 3개인 1번 개형, 극값 하나인 2번, 3번, 4번 개형. 그중에 이 두 점을 찍고 지나가야 되면서도 이게 2번 개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항상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개형은. 3번 개형은. 마찬가지 3번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4번도 이렇게 생겼잖아. 두 점을 절편으로 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는 너랑 너랑 인수야. GX의 인수가 너랑 너야. 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는 1번 개형만이. 1번 개형도 말이야. 오직 어떤 개형만? 이거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이거. 전부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자, 그럼 이쯤이면 알겠죠? 뭔지. 개형 1번에서 뭐가 확보된? 대칭성이 확보된. 아이고, 이것도 광분을 하고. 대칭성이 확보된 그래프다 이 말이야. 아, 어떻게? 아주 소름 끼치는 순간이 바로 아, 이게 바로 GX야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GX 함수는 너는 어떤 식을 가지게 돼? 마이너스 N에서도 접하고 X 플러스 N도 두 개 가지고 X 마이너스 N도 두 개 가지고 있다. 이거라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본 학생들은 대단히 중요한 걸 느끼고 배웠을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걸 그리는 게 미분의 전 범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의 개형을 나는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이 개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21번 풀이 하나라도 반드시 습득해야 돼.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GX가 얘야. 그러면 그 중에 자 다시 fx를 결국 찾아야 되니까 x 플러스 n 하나 제끼면 이거 빼내면 x 플러스 n 하나만 빼내면 나머지가 fx라는 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gx 중에서 x 플러스 n 하나 뺀 fx 방금 찾았던 거와 똑같이 너는 뭔데?
x 플러스 n 하나 남았고 x 마이너스 n 제곱이 있는 식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fx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식을 찾으면 마이너스 n과 n에서 지나가면서 접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극대점은 마이너스 3분의 n에서 나와라는 똑같은 관계,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A방법, B방법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풀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두 가지다. 두 가지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2번은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로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죠? X에 2만 넣으면 되겠다. 23번도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로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건 정말 풀어주기 미안해서. 24번 시그마 성질 한 번 더 나왔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합에 대해서 분배될 수 있다. 오케이. 선생님 이제 힘드니까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겠죠. 그지? 이거 앞에서 설명한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다. 아, 그리고 25번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자, 오른쪽에 PQ라는 절편이 살아있을 때랑 00이라는 그냥 00이라는 죽어버린 값들이 있을 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시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A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AD-BC가 0이다 라는 것만 사용하면 끝. 됐죠? 자, 여기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앞에 보이는 첫 페이지랑 거의 비슷해. 점수만 3점이지. 그래서 25번까지 지나간다. 자, 지금부터 26번 할게요. 자, 26번. 쉽지만 별표 해줄까요? 아주 아주 중요한 별표.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볼게요. 4차 함수로 풀었는데 왜 틀렸던 걸까요? 아마도 조금 더 정확도 있고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 누구냐면 홍주희 학생이죠. 4차 함수로 풀었는데 틀렸다면 아마 실수로 만약 틀렸다면 아주 사소한 실수로 틀렸거나 4차 함수로 풀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답을 내지 못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에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그 개념을 완벽히 알아버려서 이거 아니면 없어 라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풀어야 돼. 알겠죠? 4차 함수로 푼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위 학생은 더더욱 노력해서. 알겠죠? 네. 21번 숨차다. 네, 숨차요. 선생님이 숨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숨차다는 걸까? 둘 다죠? 네. 쌤 덕에 처음으로 1등급 맞았다고요? 고맙습니다. 1대1을 몰랐으면요? 1대1을 몰랐으면, 좋은 질문 냈네요. 여기가 1대2라는 걸 만약에 몰랐으면 학생이 질문했어요. 박정민 학생. 1대2라는 걸 몰랐으면 정민 학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극대값이 나오게 하는 x점 찾기 위해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x값 찾으면 되겠지. 그죠? fx식을 찾았기 때문에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라. 알겠습니까? 네, 됐죠? 오케이. 아,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네요. 수학 100점 받았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이지수? 이름 불러주세요. 네, 지수 학생 반갑습니다. 선생님 댓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지수 학생 맞죠? 네. 선생님 저 B형인데 B형 해설 끝나서 쌤 보러 왔어요. B형 끝났어요? 네. A형 너무 놀았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A형도 빨리 달릴까요? 아마 B형 선생님 몇 문제 막 스킵하지 않았을까? 그죠? 다 풀으라고 했는데. 자, 26번 봅시다. 우리도 스킵을 하지 않겠다. 그죠? 네. 뭐 놀고 싶은 사람, 심심한 사람들 여기 와서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10시까지라는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꾸역꾸역 채워보겠다. 자, 26번 수열 AN에 대하여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을 찾으시오. 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진입판정을 할 때의 주제 하나, 급수와 극한의 관계. 진입판정에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급수와 극한의 관계가 있잖아. 그죠? 자, 시그마 앞쪽에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하면 그러면 결론 급수와 극한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쪽에 전제 조건에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하면 이 수렴값하고 전혀 상관없이 급수가 수렴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뭐 한다?
0이다. 그 일반항은 극한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급수와 극한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나는 n분의 an의 극한이 0이야 라는 도구 하나를 알고 있다. 그쵸? 그래서 2스텝. 요게 1스텝, 2스텝.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나에게 원하는 자 이렇게 구해. 됐죠? 자 여기에 an이 있는데 그 an에 대한 정보는 몰라. 하지만 나는 뭘 알아? n분의 an을 알아.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묻는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수렴 결정된 수열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눠라. 오케이. 자 그럼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n분의 an 플러스 9. 자 이거 얼마야? 그러면 너는 9로 결정. 너는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 9. 4점짜리 주기에는 조금 1점 정도 다시 뺏고 싶은 뭐 그런 문제지만 그래도 괜찮다. 1번에 원스텝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 급수와 극한의 관계. 알겠죠? 자, 지금 선생님 보러 들어온 B형 학생들 아주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네 A형의 30번 문제는 B형 학생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27번 문제는 진짜 선생님이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소하는 구간이 극대에서 극소까지 미분에서 0이 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는 감소겠죠? 자, 28번 별표. 1차 함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28번. 28번.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의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1차 함수가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앞에서 해설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가슴 속에 기울기 엄청 중요해. 기울기 잘 찾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28번을 봐야 되겠다. 자, 기울기 엄청 중요해. 여기 마이너스 5. 여긴 모르겠어. 됐죠? 자, f0. 나한테 찾으라는 게 바로 이것인데 문제 좋아요.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면 확 답이 나오니까 자, 지수 부등식 2의 fx는 2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1스텝 지수 부등식의 해법. 밑이 1보다 크면 fx와 3을 부등호 그대로 유지해서 비교해라. f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fx가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근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한테 줬어. 네. 자, 이렇게 줬어요. 됐죠? 자, fx가 3보다 fx는 y값이니까 y는 3이 있어 이렇게.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x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4 왼쪽이야 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아 맞아요? fx가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4큼만 뭘 지난다? 3 지난다. 야 그러면 두 점을 알았잖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로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해? 3 증가해. 기울기 얼마인 놈이야? 기울기 3인 놈이야. 그러면 5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할 거야? 5, 3, 15. 오케이. 15. 됐죠? 기울기가 사실 모든 거네. 네. 자, 29번 봅시다. 28번 중요해. 자, 드디어 대망의 29, 30으로 가고 있네. 강의 시작할 때 아마 선생님이 제일 빨리 끝날 거다. 라고 뻥쳤죠. 그죠? A형 쉬웠기 때문에 제일 빨리 끝날 거야. 항상 뻥이야. 선생님은 늘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지 않을 줄 여러분도 알았겠지만 선생님도 알고 있었다. 자, 29번 봅시다. 자, 이제 29번, 30번으로 갈수록 또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아주 서운하지만 숨차 보여요? 숨차 보이나요? 여러분? 숨차요. 네. 여선생님한테 정말 이거 메이크업 한번 고칠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속눈썹 떨어지면 안 되는데. 29번.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했다면 x라는 변수와 t라는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이다. xt라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찾아야 되는 함수 gt의 t가 뭔지 정확히 정의역으로 잡고 그 t에 대한 gt라는 y값 정확하게 잡아주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fx 주어진 걸 먼저 잘 그려야지. 그죠? 그래서 fx 함수 먼저 그려. 나한테 주어진 yx에 대한 함수 원스텝 그리자. y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프가 그려져 주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렇게 0과 2 됐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꺾여서 올라갔어. 꼭지점은 가운데 있어야 돼. 1.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x에 1 넣었더니 너는 1. 됐죠? 자, 이게 바로 y라는 함수야.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함수에 y는 t를 그려. y는 t? 자, 밑에부터 그려보자. y는 t. 지금 이 t는 0보다 작아. y축 밑에 그렸어. 그랬더니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t에 대한 ft 함수를 그릴 텐데 t를 0보다 작게끔 상수함수가 들어가니까 상수함수와 이 주어진 절대값 붙은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는데 ft가 0이야. t가 0보다 작으면. 아, 그래. 그러면은 ft 함수를 그냥 그려보자 한번. 자, 여기 t축에 ft를 그릴 거야. t가 0보다 작으면 t가 0보다 작으면 ft는 지금 그리는 y는 ft 노랑 함수는 교점이 안 나오니까 교점의 개수 이퀄 함수 값이잖아. 교점의 개수 빵! 어디까지? 0이 되기 직전까지. 다시 그 t를 0이 되게끔까지 올려보면 0보다 작을 땐 교점이 없어. 하지만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그러니까 t값이 새로운 정의역 t값이 0이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 F0이라는 T가 0일 때의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 그래서 2에 찍어. 2. 근데 그 T가 0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몇 개? 네 개가 나오는 거야. 아, 0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몇 개? 네 개. 0인 순간은 두 개니까 네 개. 가다 가. 어? 계속 네 개가 아니야. 어디까지만 네 개? T가 1이 되는 순간의 전까지만. 아, 오케이. 1이 되게 하는 직전까지만 4개고 1인 순간에는 하나, 둘, 3개가 나오잖아. 그럼 1인 순간에는 2와 4 사이에 3개. 1일 때는 3개. 이렇게 새로운 FT 함수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T가 이제 1보다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싹 2개. 오케이. 그 뒤로는 몽땅 2개. 이렇다는 거지. 이게 주어진 Y는 FT 함수인 거야. 이 ft 함수에 2차 함수 gt를 곱해서 ft 곱하기 gt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도 뭐가 되게? 연속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ft 함수에 누구를 곱해서? gt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라. 오케이. 새로운 함수 y는 넌데 연속이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gt는 2차 함수인데 말이야. ft가 0과 1에서 문제가 생긴 놈이야. 그 외에는 다 연속이야. 0과 1을 제외한 순간 다 연속이고 너는 언제나 연속이니까 0과 1만 아니면 몽땅 y는 연속인 거죠. 그럼 어디서만 확인하면 돼? t값이 0일 때랑 1일 때만 조심하면 돼. ft는 0일 때랑 1일 때 불연속이 나오니까 곱해지는 gt가 t값 0일 때랑 1일 때 연속이 되도록 땜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보세요. 0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란색 FT 함수가 0일 때 좌극하는 0, 함수값은 2, 우극하는 4야. 우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 다 따져야 되는데 FT 함수가 좌극한 0, 함수값 2, 우극한 4 다 달라. 그러면 GT 함수가 X는 0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얼마가 되어야지만 다 다른 FT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곱해져서 같은 값을 만들어주겠어? 라고 물으면 얼마로 가야지만? 0으로 가야지만 된다 이 말이야. GT 함수를 여기다가 그리면 GT 함수는 0을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0이어야지만 서로 다른 세 개의 값에 곱해서 하나의 0이라고 하는 극한값과 함수값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속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GT 함수는 2차 함수인데 반드시 X0을 찍고 지나가야 되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인수가 있어야 돼. 최고차의 개수는 1이야. 그럼 또 하나의 인수는 뭐죠? 이건 완전히 옛날 기출문제랑 똑같죠. 선생님 개념서에도 들어가 있는 똑같은 문제. 노랑 함수가 좌극한 4, 우극한 2, 함수값 3. 이 세 개의 값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무엇이 곱해져야지만 FT, GT 통으로 Y가 연속이 되겠냐라고 한다면 GT가
0,0,0. 즉 여기를 찍고 지나가는 함수여야 된다. 최고차인 개수가 양이니까 사실 GT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야 돼. 너가 Y는 GT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아, 좌우 극한의 함수값이 다 다른 FT에 누군가가 곱해져서 연속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GT는 X와 X-1, X에서 0에서 1에서 찍고 지나가는 함수여야 돼.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GT 확정, T여야 되겠다. 그죠? 변수가 T. 자, 이렇게 GT 확정. 그래서 G3과 F3을 더하시오. 자, F3은 얼마야? 2. G3은 얼마야? 6. 그래서 2와 6을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9번. 자, 마지막 30번 풀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지구 끝까지 따라갑니다. 네, 오세요. 선생님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30번 선생님 한 판에 풀 거거든요. 지우면서 떠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서 힘든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때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은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사실은 있거든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든 순간에 그래도 선생님을 교단에 서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30번. 네,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문제 설명 뭐 이런 거 안 할게요. 지금부터 30번을 선생님이 가장 컴팩트하게 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읽었을 거고, 30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사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30번이야.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 세면 되잖아, 세면. 그죠? 이 30번 문제 옆에는 넓은 페이지가 또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그 페이지까지 다 이용해서 풀어봐 라는 출제 의도가 사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29번까지를 컴팩트하고 정확도 있게 푸는 사람이 30번에 쓸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제대로 다 잘 컴팩트하게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이 급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되거든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30번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가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도전하는 중에 일반항이 찾아지고 그럴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겠지만, 선생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게요. 30번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30번 문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운데쯤에 그릴게요. 우리는 두 가지 다른 함수의 내부에 있는 점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30번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조금 더 크게 그릴까? 길게. 자, 일단 변수가 두 개 있어. n과 k가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잡아야 되는 값은 n.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 300을 넘기게 하는 최소 k를 찾아라 이기 때문에, 자, 원 스텝. n이 2일 때. 근데 이 원 스텝 한 번만 할 거야. 완전히 같은 논리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n이 3일 때, 4일 때는 내가 찾아낸 일반항의 n 자리를 2 대신 3, 4로 교체하고 끝낼 거야. 알겠죠? 잘 보세요. 자, n이 2일 때 로그 2의 a라고 하는, b는 로그 2의 a라는 함수가 그려진다. a축과 b축이 있고, b는 로그, 하얀 그래프 이름을 왼쪽에 쓸까요? b는 로그 2의 A다. 됐죠? 자, 여기에 가 조건 보세요. A라고 하는 X축인데 거기를 A축으로 보는 거야. 그 정의역이 N의 K제곱보다 작으면인데 N을 2라고 잡았기 때문에, 자, N을 2라고 나서 나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2의 K제곱이라고 했을 때. 됐죠? 이 왼쪽에서는 너
의 아래쪽,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점들, 자연수로 만들어진 A, B를 세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N도 바뀌고 K도 바뀌기 때문에 N 바꿔가면서 K까지 바꿔가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아, N을 바꿔가면서 K는 일반항으로 접근하자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2의 K제곱을 찍은 다음 지금 잘 보고 있죠? 2의 K제곱을 찍은 다음 이 왼쪽에서 왜 점선으로 표현했냐면 왼쪽에 있는 점들은 2의 K제곱이라는 이 라인에 있는 점은 세면 안 되니까 됐죠? 자, 하얀색과 왼쪽 X축에 들어있는 여기에 있는 자연수 점을 세는 방법은 로그 값에서 너가 2의 K제곱이라고 찍히는 순간 그때 y값은 얼마로 찍힌다? k라고 찍힌다. 그러면 x에 해당하는 정수들 먼저 잡아내는 게 편할지 y값 먼저 잡아내는 게 편할지 쳐다봐. 하나는 2의 k제곱이고 하나는 k야. 누가 편해? y값이 편하죠. 오케이. 그럼 자연수점이 최초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 y값 1 위에서 나오는데 y값 1의 최초의 x는 어디 있냐면 어디? 2의 1제곱. 오케이. 2의 k제곱과 k의 관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2의 1제곱 됐습니까? 2의 1제곱부터 어디까지? 2의 k제곱은 포함하지 않는 y가 1인 자연수 점들은 2의 1제곱부터 2의 k제곱 직전까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할게요. 여기다가 y가 1인 자연수 점들 왼쪽에 로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수 점들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 개가 되는 거죠. 잘 봐. 다시 2의 1에서 출발해서 2의 k는 빼. 그러면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너보다 작아. 한쪽에만 등호가 붙으면 너에서 너를 빼주면 돼. 우리 A형 학생들 이런 거 힘들잖아. 너에서 너를 그냥 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y가 1인 순간 나오는 자연수 점의 개수가 너야. 됐죠? 자, y가 2가 될 때 나오는 자연수 점의 개수 세보자. y가 2일 때 그러면 2가 되게 하는 x 이거 얼만데? 2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의 k제곱 직전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긴 몇 개야? 2의 제곱까지. 이렇게 빼면 되겠네.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다.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알겠죠? 규칙을 그대로 쫓아서 그 다음으로 반복시킬 거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 y값은 k, 요 점은 포함하지 않잖아. 그 밑에 있는 k-1 집어넣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어디부터? 너 k-1이 되게 하는 x값은 2의 k-1제곱이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오케이. 마지막 y값 k-1에 들어있는 자연수 점들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1제곱까지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걸 다 더하면 로그에 의해서 2의 k제곱 왼쪽에 나오는 자연수 점들의 개수가 된다고. 다 더해. 그러면 2의 k제곱이 몇 개 나온다? 여기를 봐. 1에서 k-1까지 변하는 동안 2의 k제곱이 나오니까 너는 k-1개 있고 그리고 2의 1제곱에서 2의 k-1제곱까지의 합은 자 빼기 이진법의 합이잖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n이 3일 때도 4일 때도 반복시켜야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2가 그대로 보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2-1분의 공비 2 마이너스 1분의 첫항 2의 공비 2의 항수 몇 개? k-1개 빼기 1. 자, 요게 지금 2의 k제곱에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더하기 한 결과야. 너가 뭔데? 너가 로그에 의해서 나오는 점들의 개수인 거야. 자, 이거 손에 쥐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2의 k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 조건. 그러면 새로운 함수를 그려라. 또 몇 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죠? 3, 4차는 21번 자리. 그 외에 점의 개수를 센다거나 또는 다른 함수의 관점에서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다. 그래프 관점에서 뭔가를 묻고 싶다.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자, 지금 잘 보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네. 자, 오케이. 뭐, 그렇죠. 해설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가지 마요, 가지 마요네. 아이고, 진짜. 그죠? 네. 자, 오른쪽에. 네. 자, 볼게요. 항상 선생님 강의할 때 이렇게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이 느껴져가지고. 네. 뭐, 열심히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능까지 달리는 거 지키시고. 그래서 또 계속 풀게요. 자, 이제 반 했잖아. 그죠? 자, 오른쪽 반.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봅시다. Y는, 자, 나 조건에 B라고 돼 있죠? B.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쓰면 선생님이 정신줄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마요라는 얘기는 우리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제 안 봐야 되겠네요. 자, B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 2라고 할게요. 자, 2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곱 플러스 K제곱. 자, 선생님 풀이에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수학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기기를 바라는 게 목표인데 정말 반갑네요. 보고서 아, 다음엔 나도 풀 거야. 내가 아는 게 다니까 라는 자신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얘는 요게 X고 요게 Y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2차 함수야. 그럼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 꼭지점부터 잡아. 그럼 2의 K제곱, K제곱을 꼭지점으로 쫙 그리는 2차 함수인데 2의 K제곱 오른쪽만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2의 K제곱 컴마 어디를 간다고? K제곱으로. 자,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닥 여기가 뭐라고? Y값 K제곱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촥 2차 함수가 내려온다. 됐죠? 자, 이렇게 내려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X절편이 튀어나왔잖아. 자연수점을 계산할 때는 되게 중요해. X절편이 뭐야? 라고 물으면 B값이, 자, 기준선은 어쨌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X절편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X절편. B값이 0이 되게 하려면 K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요 자리가 K가 되어야지만 K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어서 빵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K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뭐야? 너가 지금 A축이니까 그게 X값이란 말이지. 이런 AB 나오면 좀 우리가 좀 힘들어. 그죠? 자, A가 뭐야? 그러면 2K에다 2K를 빼서 K가 나와야 되니까 너는 2K 플러스 K인 거야. 오케이. 다 한 거야, 그럼. 여기가 뭐? 2K 플러스 K. 됐죠? 자, 이제 세자. 세. 2K에서 말이야. 요 점에서부터 세는 거야, 이제 오른쪽은. 됐죠? N, 우리의 주어진 나 조건. A가 2의 K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건 근데 잘 봐. Y값하고 X값 중에 누구를 먼저 찍어서 볼까? 로그는 Y의 1, 2, 3, 4 이거 먼저 찍었어. 2차 함수는 2의 K제곱에서 2의 K제곱 플러스 K까지 변하고 있잖아. 너는 0에서 Y값은 K제곱까지 변하고 있어. 어디가 더 정수가 간단하고 작아? 그러면 당연히 X값이죠. 어떻게? X가 2의 K제곱인 순간 점이 몇 개야? 그러면 자연수점 여기서부터. 땡땡 떼대대 찍고 지나가 떼대댕 땡땡 시작하고 끝만 잘 보면 돼. 시작은 1, 끝은 K제곱. 몇 개? K제곱 개. 오케이. 자, 노랑의 규칙은 여기다 그냥 쓸까요?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 K제곱. 됐죠? 그 다음 수 땡 2의 K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수는, 그 다음 자연수는 2의 K제곱 더하기 1이잖아. 더하기 1 올라가. 자, 여기에 Y값이 뭘까 한번 볼까요? 왜? 아니, 1에서부터 그 Y값까지가 바로 정수점이니까, 자연수점이니까. 오케이. 2의 K제곱 플러스 1. 요 자리가 X값이 2의 K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그러면 2의 K제곱 사라지고 뭐가 나와? 1이 남아. 근데 그 1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Y값만 찾아줘. 집중이 필요해. K제곱 마이너스 1. 제곱. 1 제곱. 같은 논리로 계속 할 거니까. 그럼 너는 2의 K제곱 플러스 2는? 집어넣어봐. A 자리에 2의 K제곱 플러스 2. 그럼 여기가 2의 제곱을 빼는 거야. K제곱에서. Y값은 뭐? 여긴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오케이. 그럼 점 세. 어디까지? 잘 봐. 첫 항이 K제곱. 두 번째 항은 K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세 번째는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은 뭐겠어? K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어디까지 가는데? Y값이, X값이 어디까지 있어? 그러면 2의 K제곱 플러스 K 바로 정까지. 요거 뭔데? 2의 K제곱에 K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집어넣은 Y값 찾아라? 왜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논리로 K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을 뺀 거잖아. 마지막에 뭘 빼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라.
됐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야. 일반항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도 쉽지 않아. 자, 요거 다 더해. X값 1씩 늘려가면서 나오는 Y값들 값 자체가 그냥 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다 더해. 그러면 자, 요거 다 더해볼게요. 싹 더해. 그럼 일단 K제곱이 몇 개 있어? 1에서 K-1까지인데 여기는 0부터 출발했으니까 K제곱이 K개. K개. 1에서 K-1까지인데 하나 더 K개. K제곱이 K개. 됐죠? K제곱이 K개. 오케이. 그 다음 1의 제곱, 2의 제곱, K-1 자 빼라. 뭐를? 6분의 1의 제곱에서 K-1의 제곱까지. 자, 그러면 요 공식이 K-1 그리고 K 그리고 2n 플러스 1자리가 2K-2니까 더하기 1하면 2K-1.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이죠? 됐지? 자, 요게 자, 1번. 여기다 이제 정리할 거야. n이 2일 때 왼쪽에 있는 파랑 점을 선생님이 그대로 따와서 한번 써볼게요. 2의 K제곱에 K-1. 그리고 파랑색이야, 이게. 2-1분의 2의 K-1제곱 빼기 1. 요게 바로 파랑 점. 그리고 더하기 노랑 점. K3제곱 마이너스 6분의 K-1의 K의 2K-1. 요렇게. 이거야. 요게 왼쪽에 로그에 의해서 나오는 일반항. 요거 뭐에 의해서? 2차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일반항. 근데 이게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이 요렇게 일반항으로 잘 풀었어도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두 개의 합이 300보다 커야 돼. 30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3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30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부등식인데 말이야. 선생님 지수랑 다항식이 섞여있는 부등식은 교과과정 바뀌잖아. 맞아. 지수 방정식과 다항 방정식이 섞여있는 방정식은 교과과정 바뀌야. 지수와 다항식이 섞여있는 부등식도 교과과정 바뀌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지수라는 건 수고 수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배웠으면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보고 대략 300이 넘기 위해 K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알아야 그래도 고등부 교과과정을 공부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출제 의도가 들어가 있어. 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지수 로그에 대해서 대소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대소비교. 왜 나와? 그러면 지수로 표현된 새로운 수를 가르쳐줬으니까 그 수가 수직선상에 어떤 다른 수랑 비교해서 어디쯤 찍히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수를 안다. 라고 인정하겠다라는 대소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었어. 평가원에서. 근데 그 대소비교의 관점에서 이따위로 복잡해도 300 이상이 되려면 K값 얼마 정도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 연구원 중에 연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뭘 잘하는 거냐면 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거야. 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출제 의도야. 이건 분명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300이 넘기 위해서는 너랑 너랑 말이야. 마이너스 붙어있는 놈들은 뺄 놈들이니까 일단 너랑 너랑 더해서 300 넘어가야 돼. 그래서 K값에 1은 당연히 아니죠. 2, 3, 4, 5까지 해봐도 금방 32 곱하기 4. 120 얼마쯤인데? 128? 그리고 여기에 4 넣으면 4 넣었나 지금? 그죠? 5 넣었죠. 125.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도 300이 안 되는데 뒤에 거 빼면 300 안 되지? 근데 300 근처로 가고 있어? 해서 6을 넣어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넣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더하기가 붙어있는 수의 K값에 1, 2, 3, 4를 집어넣으면서 이건 아니잖아 라는 걸 알 수 있느냐라는 게 마무리 짓는 출제 의도야. 사실 처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는 아, 출제위원들이 되게 멋있게 문제를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문제를 확 버렸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수로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소비교였고 대소비교를 할 줄 안다. 이런 복잡한 식마저도 300 이상이 되려면 대략 얼만데 K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수를 배웠다. 지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출제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K의 값을 넣어보면서 이 식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2번 N이 3이면 지금 보이는 완전히 같은 논리로 만들 거 아니야. 설마 저걸 또 그리라는 건 아니야. 앞에서 계속 반복했듯이 주어진 이 자리에 전부 뭐가 들어간다? 3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n이 3인 경우에는 3의 k제곱에 k-1. n의 이 자리가 전부 3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는 n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2랑은 상관이 없는 값이야. 그럼 이건 그대로 유지, 동일. 됐죠? 그리고 여기에 2일 때 6 넣어서 됐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커지는 숫자가 여기 있잖아.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k자리에 밑에 5 넣어보고 4 넣어보고 똑같은 논리로 3자리에 뭐로 대체하면? 4로 대체하면 k자리에 4 넣어보고 3 넣어볼 때 4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k가 n이 4일 때는 k값 4, n이 3일 때는 k값 5, n이 2일 때는 k값 6 해서 4, 5, 6의 곱이 120이다라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 점 찍는 문제부터 앞단 굉장히 멋있다가 마무리가 쌤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지만 얘기했듯이 뭐예요? 할 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다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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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을 쫓아와주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뭐 감사해요 이런 얘기들도 대단합니다군요. 감사합니다. 줄 알았네. 선생님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언제나 줘서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2시간 반을 꽉 채우는군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의 부류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련된 책이고 또 하나는 성공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관련된 책이야. 그 두 부류의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 수강생들에게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다행인 건 제가 성공한 이유는 제가 서울대를 간 이유는 유전자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운빨이 짱이에요. 이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모두 다 최고의 노력을 하고 왔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도 안 먹었다라는 수험생도 있었고 어떤 그 성공한 한 발레리나 책에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최고의 노력을 하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살아볼 만하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왜? 변수라는 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분명 결과가 올 거라는 게 이 세상의 질서라는 거를 그 책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그 이승엽 선수라고요. 가지 말래니까 지금 진짜 안 가죠. 이승엽 선수라고 삼성의 타자인데요. 일본에까지 갔다 와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야구 인생에서 400번째의 홈런 공을 쳤대요. 그 공을 받은 사람은 그 공의 가치가 몇 억 이상 하기 때문에 아주 횡재했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 선수가 지금 딱 40살이래요. 정확히. 근데 그 선수가 몇 년 전에 찍었었던 동영상을 어제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에 미래의 나에게 내가 보내는 편지라는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 이승엽이란 선수가. 본 학생들이 분명히 없겠네요.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 이승엽이란 선수가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40살에는 뭐 하고 있을까? 아마 400번째 홈런 정도를 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거, 너 참 고생 많다. 네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안다.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다라고 몇 년 전에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선생님은 또 한 번 놀란 것이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너는 400번째 홈런볼을 치고 있겠지라는 그 말, 그 씨앗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선수는 우리나라의 신기록을 만든 선수고 전무후무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400개의 홈런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그 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모든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능이 이승엽 선수보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는 정말 많이 봤지만 이 선수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선수가 최고가 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한 증인이야. 수능 보지 않아도 사실은 알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도 이승엽 선수처럼 그 정말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겨낸 선수처럼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말 고생했다.
최고의 수험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험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글을 한 번만 보고 네, 가겠습니다. 아, 자습실인데 눈물이 나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